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언니예요. 네,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간단한 종이접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우리 친구들한테 짧게 쪽지 쓰거나 또 편지 써서 전달을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딱지 모양으로 접어서 친구들한테 쪽지를 주죠. 근데 왠지 좀 지겹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언니가 좀 색다르면서도 예쁘게 쪽지를 접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접어볼 디자인은 이렇게 두 가지고요. 지금부터 바로 접어볼게요. 따라 접어주세요. 네, 오늘의 준비물 색종이와 편지를 쓸 펜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쪽지를 이런 모양으로 우선 접어볼게요. 양면 색종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지지 따로 살 돈 아껴서 그냥 색종이에 편지 써서 한번 접읍시다. 친구야, 이렇게 간단히 편지를 썼다고 치고요.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편도 삼각 접기 해주시고요. 한쪽을 이렇게 방석 접기를 해주고 돌려서 접힌 부분을 위로 가게 놔두고요. 오른쪽도 한번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왼쪽을요, 방금 접어서 난 선 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 윗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부분이 요 끝에 맞도록 접어주세요. 요렇게 끝에 맞도록요. 다음, 이 부분이 이 끝에 딱 맞도록 접을 거예요. 이 부분은 요 선에 맞도록요.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 보면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그 공간 안으로 접어주시면 이렇게 편지지를 예쁘게 접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얼른 두 번째 디자인. 엄청 간단한데 예쁘죠? 요 디자인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색종이에 편지를 간단히 한번 쓸게요. 소리 언니, 화이팅! 자, 편지를 간단히 써봤고요. 예쁘게 접어볼게요. 이번에는 사각 접기 해주세요. 양쪽 다 사각 접기를 해주시고요.
마주 보도록 그 부분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끝이 이 끝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딱 맞도록. 다음 이 선에 맞춰서 오른쪽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으로 끼워 넣으면 끝이거든요. 뒤로 딱 돌리면 돼요. 이렇게 편지가 조금 보일 텐데 그것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지 접기도 완성. 여러분 이제 이렇게 딱지 접기 그만하고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친구들한테 한번 편지 전달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디자인 또 알려드릴게요. 안녕.